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실내 공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죠.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니까 집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에서도 뭐 미세먼지를 막는 혹은 미세먼지를 최대한 걸러내는 공기청정기를 차량 안에 두는 걸 고민하시고 실제 그렇게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자동차나 집이나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없앤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실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세먼지 수치나 혹은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나오는 기계를 사세요. 유기화합 물질 수치가 나오는 기계가 요즘에는 얼마 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나 슬프게도 그런 측정 기계의 대부분은 중국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 대부분은 중국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중국이 훨씬 심하니까 걔들이 그런 측정 장비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하나 사세요. 사서 여러분들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아요. 그다음 차에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리를 하면 이래요.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는 건 쉬워요. 창문 다 닫고 공기청정기를 한두개 정도만 집에, 웬만한 집에 틀면 다 아주 낮게 유지를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면 끝이냐? 아니죠. 자, 환기를 하지 않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만 많이 돌리면 공기청정기로 돌리지 않아도 마찬가지지만 포름알데히드 수치나 유기화합 물질 수치가 올라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진짜 막 굉장히 오래된 집에 그다음에 뭐 휘발성 어떤 물질이나 뭐 나쁜 물질들이 완전 다 진짜 다 없어졌다. 막 진짜 수십 년된 그런 집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인 그냥 뭐한 10여 년 미만의 집들은 다 이게 나와요. 어쩔 수가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자동차 한 15년, 20년 된거 타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뭐 길어야 뭐한 5년, 10년 미만이지, 사이지. 뭐 일반적인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올 물질이 다 나온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에도 이런데 차량은 훨씬 좁은 거예요. 훨씬 좁은 차량에 여러분들 차량에 딱 타보세요. 어때요? 뭐 시트부터 시작해서 뭐 옆에 대시보드 뭐 옆에 문짝에 붙어 있는 것들 천장 뭐 대부분이 다 어떤 거죠? 뭐 플라스틱이나 혹은 어떤 그런 물질들이죠. 그런 물질들로 만들어진 그런 곳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클립 형태로 붙인 것도 있지만 접착 형태로 붙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에서 수많은 그런 곳에서 뭐 포르말데히드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미세먼지 너무 얘기를 하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에 공기청정기를 넣어둔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실수를 하냐? 환기를 안 시켜요. 환기를 안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실내 미세먼지 수치가 낮은 거에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집에서조차도 이렇게 넓은 집에서조차도 공기청정기 틀어놓으면 미세먼지 수치 내려가지만 반대로 환기를 안 시키면 포름알데히드 수치, 유기화합 물질 수치가 올라가요. 그것 역시도 미세먼지보다 오히려 아니다. 역시가 아니고 그건 오히려 더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정답은 창문을 조금씩 뭐 열어놔요. 다 열어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한번 걸러지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베란다, 앞쪽 베란다, 뒤쪽 베란다 이런 요즘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에어컨 실외기 있는 쪽. 그러면 거기에 한번 걸러지는 공간 있죠. 대피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창문을 좀 열어놓고 그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두고 왜? 바깥에서 미세먼지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걸러지고 난 다음에 그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내로 들어오고 당연히 거실 중간 정도에도 공기청정기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 공기 흐름이 흐를 수 있도록 반대쪽에, 그러니까 앞쪽 베란다 쪽이라면 뒤쪽 베란다 쪽, 뭐 에어컨이나, 그러니까 실외기가 있는 그런 쪽에 공간 있죠. 대피 공간 쪽. 그쪽에도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거기에도 공기청정기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거실 저쪽 바깥쪽에서 바람이 불든 아니면 정반대쪽에서 바람이 불든 바람이 항상 한쪽에서 부는 건 아니니까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으로 나가든 저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든 상관없이 공기가 그 공간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한번 걸러지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걸러지고 난 다음에 그게 실내로 들어온 다음에 이게 계속 공기가 흘러야 돼요. 공기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공기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집에서 좋은 공기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무식한 분들이 다 닫아놓고 미세먼지 수치만 내려놓고
자, 우리는 공기 깨끗하다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작 포름알데히드 수치나 유기화 물질의 그걸로 인해서 몸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를 무조건 시켜야 돼요. 중요해요, 이건. 근데 중요한 건 자동차에 오히려 이게 미세먼지 장치를 넣어두면 환기를 잘 안 시키게 된대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실험한 것들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이 찾아보시면 있는데 자동차 실내는 포름알데히드 수치나 유기화 물질의 수치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진짜 수십 년 된 차량들 아니면. 그러니까 그 좁은 곳에서 그 기계만 틀어놓고 그거 믿고 환기 안 시키면서 그냥 계속 타고 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그냥 자동차에 공기청정기를 둘 필요는 없어요. 자동차에 공기청정기 두는 건 굉장히 좀 한심한 짓이고 그냥 미세먼지 필터 있죠. 필터만 좀 약간 고가, 조금 더 고가 혹은 고가를 두거나 아니면 저가인데 자주 교체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가라고 하더라도 7,000, 8,000km 정도에 교체를 하시고 저가라고 하면 한 3,000, 4,000km에 교체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뭐 필터가 보통 7,000, 8,000원, 그 다음에 좀 비싼 게 2만원, 3만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면 뭐 좀 비싼 걸 쓰거나 싼 걸 쓰면 자주, 요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공기를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창문을 다 열고, 그러니까 운전하기 전에 어디 이동하기 전에 창문을 다 열고 그 다음에 좀 강하게 틀어놓고 난 다음에 창문을 닫고 실내에 순환으로 해놓는 거죠. 그러면 웬만큼 밖에 미세먼지가 수치가 심해도 자동차에 실내 공기 순환되도록 해놓고 뭐 좀 공기를 틀어놓으면 금방 자동차 실내는 좁기 때문에 좁은데 필터는 크잖아요. 필터 큰 면적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공기가 걸러져요. 깨끗하게 걸러져요. 한 5분, 10분 미만으로 해서 5분에서 10분 미만으로만 좀 공기를 순환시켜놔도 틀어놔도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덥거나 춥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인 공기로만 틀어놔도 금방 깨끗해져요. 실내 공기는, 미세먼지 수치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실내는 포름알데히드 수치나 유기화 물질 수치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밀폐시켜놓으면. 게다가 여름철에는 태양빛을 막 받잖아요, 창문에. 그러면 실내에 막 대시보드나 이런데 열이 확 올라가잖아요. 엄청 뜨거울 때 있죠. 그러면 그런 수치가 더, 그런 물질들이 더 빨리 이렇게 휘발된대요. 더 나온대요. 그런 많은 세세한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열이 올라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기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또 순환시켜주고 창문을 좀 열어둔다거나 창문을 아주 미세하게 열어둔다거나. 근데 앞 창문으로 하면 보통 공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뒷창문으로 하면 공기가 나가요. 이거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서 앞 창문으로는 주로 공기가 들어오고 뒷창문으로 열어놓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뒷창문 공기를 창문을 아주 얇게 살짝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실내 공기를 해놓고 실내 공기는 미세먼지 수치는 계속 이걸로 실내 그냥 공기 순환만 시켜놔도 깨끗해지는 거고 굳이 공기청정기 별도로 실내 자동차 실내 둘 이유는 없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정도만 해도 미세먼지 수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포름알데히드 수치나 유기화합 물질 수치가 걱정되기 때문에 앞쪽 말고 뒤쪽 창문을 매우 작게 열어놓으면 그냥 운전하고 뭐 이동하고 뭐 운행할 때 뒤쪽에 공기는 뒤쪽으로 실내 공기가 약간씩 계속 빠져나가니까 공기는 순환이 되는 거죠. 요게 가장 정답지에 가까운 거예요. 물론 이게 뭐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고민을 해보면 가장 정답지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공기가 순환되는 거, 미세먼지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기가 순환되게 해놓는 거, 자동차 실내도 굳이 공기청정기까지 필요는 없고 공기 에어컨 필터를 믿고 그냥 실내 공기로 해놓고 대신 실내 공기가 조금씩은 계속 빠져나가서 계속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